로킥에 데미지가 있구나 체크를 본인이 스스로 해서 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컨비네이션으로 아주 손쉽게 승리 따냈습니다. 네. 네, 제3경기. 3경기는 한국의 최윤지 선수와 뉴질랜드의 멜로디 다운스 선수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자, 멜로디 다운스 선수가 현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다운스 선수 어떤 주특기를 갖고 있습니까? 멜로디 다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178cm로 나오는데요. 네, 무에타이 킥복싱 경력이 10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는 딥과 잽으로 거리를 충분히 자기 거리에서 거리를 충분히 긴 신장을 이용해서 거리를 많이 뺀 상태에서 들어올 때 상대방이 거리를 좁히려고 들어올 때 타이밍으로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멜로디 선수를 거리 싸움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멜로디 다운스 선수. 자, 올해 나이는 30세. 트레이너 겸 선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자, 27전 19승 8패의 전적을 가진 멜로디 다운스 선수의 맞선 상대는 한국의 최은지 선수입니다. 자, 올해 25세의 나이에 최은지 선수는 현재 사범 겸 선수를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신장이 162cm. 자, 멜로디 다운스 선수보다는 약 16cm 정도가 작은 네네.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최은지 선수의 그 주특기가 주로 펀칭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멜로디 선수는 계속 거리를 안 주려고 밀어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잽이라든가 딥으로 밀어내고 네네. 최은지 선수는 붙으려고 이제 펀치 스트레이트라든가 뭐 컨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네. 붙어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멜로디 선수가 어떤 식으로 스텝을 밟아서 자기 거리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최은지 네. 선수가 얼마나 붙어서 펀치 거리에서 싸울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제일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 여자 타이틀 매치입니다. 타이틀 전이기 네, 때문에 2분 5라운드로 경기를 하겠고요. 네. 이번에도 체력적인 부분 잘 선수들이 관리하면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67kg 여자 경기입니다. 자, 최은지 선수는 현재 11전 7승 4패의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펀칭 컨비네이션. 제가 주로 펀칭 컨비네이션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주로 강력한 양옥을 주무기로 한다고 해요. 네. 자, 최은지 선수에 맞선 멜로디 다운스 선수는 주로 잽이라든지 프론트 딥. 자, 프론트 킥. 여기서 이제 네, 멜로디 다운스 선수, 뉴질랜드 멜로디 다운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 30세, 팀 다운스 소개, 27전 19승 8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한국의 최은지 선수, 나이 25세, 대구 퓨리심 소속이고요. 무에타이 경력이 현재 8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적 11전 7승 4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경기하는 거 한 개를 봤는데 네네. 이제 뭐 많이는 없어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선수들 뭐 영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멜로디 선수 거는 하나가 있어가지고 2014년도 경기를 봤는데 네. 잽 딥으로 계속 거리를 주면서 펀치 러쉬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최현지 선수가 사이드 스텝을 잘 활용해서 사이드 스텝이나 문 스텝을 활용해서 옆으로 빠져주고 펀치 거리에서 주먹 연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딥 AM 펀칭. 네. 예. 아, 네, 강현. 아빨 인사이드 로킥을 인사이드 로킥이한 펀치. 인사이드 로킥 같은 경우도 지금 멜로 선수 하는 거 보면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맞추려고 지금 가볍게 발등으로 톡톡 지금 인사이드로.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최윤지 선수 강력한 펀치러시로다가 거리를 지금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선수도 무에타이 스타일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상대방 훅 들어올 때 클린치로 딱 받아주면서 무릎 공격해주고 탭과 딥으로 거리를 재면서 신장 충분히 활용하면서 앞손 리드해주면서 거리 맞춰주면서 경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윤지 선수가 상당히 압박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멜로디 선수는 역시 네 로킥에 의한 펀칭.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로우킥 방어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네, 뭐 최현지 선수가 좀 킥과 펀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멜로디 선수가 로우킥 방어가 좋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역시 디베이에서 네. 네, 킥을 할 때 보통 저렇게 미는 기술들을 태국 선수들이 그렇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오른발 로킥에 이어서 펀치를 치는 것보다 최현지 선수가 왼발 로킥을 좀 안달이라든가 카운터 스트레이트 안다리 정도 왼발 로우킥을 사용해가지고 펀치 연결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들어가 있는 펀치 압박을 하고 있는 최윤지 선수. 네. 네, 멜로 선수가 지금 현재 그 최윤지 선수의 강력한 펀치 압박에 네네. 다소 좀 경기가 잘 안 풀린 듯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다시 로우킥은 지금 차분하게 따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네. 1라운드는 거의 뭐 탐색전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1라운드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둘 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둘 다 무리하지 않았고 네.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본인 거리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었고 네, 근데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충분히 압박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최현주 선수가 조금 더 압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정면적으로 네네.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압박을 하기보다는 네. 약간 사각으로 들어가서 사이드나 대각선 45도나 완전 사이드로 네, 좀 움직여서 압박을 해주면은 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최윤지 선수 역시 신장의 차이에서 오는 네. 그런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압박 공격을 네. 그 주로 세컨에서 주문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에 비해서 멜로디 다운스 선수가 상당히 그 무에타이 밸런스 특히 앙상품 자세에서 나오는 네, 네. 그 딥킥이라든지 네. 펀치의 컴비네이션이 상당한 그 기량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흔들림이 없어요. 네. 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최현지 선수가 주먹을 낼 때 같이 내주거든요. 네, 손을 앞으로 뻗어준다거나 네, 같이 뻗어주기 때문에 2라운드 이제 탐색전 끝났으니까 2라운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멜로디 선수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멜로디 선수 계속적인 앞발 프론트 킥, 딥 공격, 오른발 로킥 공격. 네. 펀치라든가 상대방 공격 스타일에서 네, 1라운드에 충분히 네, 계속 연속된 하거든요. 좌우 미들킥으로 네, 지금 현재 WK 룰에서는 현재 그 목을 잡는 빰 네. 기술이 금지됐기 때문에 네, 바로 갈려 선언을 합니다. 네네. 네, 미들킥 강력하게 최윤지 선수 계속 펀치러시로 주로 네, 거리를 좁히고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자, 멜로 선수 네, 펀치인 미들킥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러쉬를 할 때 계속 백스텝으로 뒤로밖에 지금 피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사이드 스텝이 없기 때문에 네. 최현지 선수 계속 압박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최현지 선수. 자, 이에 맞서서 강력하게 네. 압박. 네, 강력한 양 훅. 네. 네. 바디 훅이라든가 바디 스트레이트를 연결을 해주고 얼굴에 훅을 좀 들어가주면 최현지 선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강력하게 펀칭. 네, 최윤지 선수의 강력한 펀칭 러시. 네, 네. 오른손 왼손. 오케이. 최윤지 선수의 전략이 크린치 펀칭 후에 붙는 크린치 전략의 네, 어떤 네. 강력한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가서 펀칭. 네. 1라운드에 보여줬던 로킥은 지금 방어가 좋기 때문에 최윤지 선수가 로킥은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네. 로킥을 빼고 그냥 주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최윤지 선수 상당히 안정적인 네.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로킥. 로킥을 그대로 막고 들어가는
최윤지 선수. 지금처럼 바디 스트레이트에서 어퍼컷 연결해 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최윤지 선수. 네, 지속적으로 네. 네. 아, 좋아요. 아, 킥 캐칭에 이은 펀칭까지. 아, 최윤지 선수의 강점이 아마 강력한 맷집이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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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순간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지금 압박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2라운드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멜로디 선수가 좀 고전을 했어요. 네. 최윤지 선수 지금 이런 스타일로 지금 들어가면은 이게 5라운드 경기다 보니까 네, 4라운드, 그렇습니다. 5라운드 정도 되면은 멜로디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국제전이고 멜로디 선수 지금 호흡이 지금 크게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최윤지 선수의 그 강점이 네. 제가 볼 때는 펀치도 있지만 그 강력한 체력에 있지 않나. 네, 체력에서 네. 나오는 압박. 네. 자, 이번 라운드는 그 멜로디 선수가 어떻게 최윤지 선수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네, 네. 이제 본인이 잘 푼다고 하는 그 프론트 킥과 다시 네. 거기서 다른 펀칭의 컴비네이션을 이어갈지 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3라운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멜로 선수 딥킥에 이은 펀칭. 아, 로 강력한 네, 오른발 로 스트레이트 들어가주는 거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바디로 거리 맞춰주고 훅이라든가 어퍼컷으로. 네, 최윤지 선수. 아, 최윤지 선수 좋아요. 미들킥. 네, 오른발 강력한 미들킥. 아, 최윤지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에 비해서 강력하게 킥과 펀칭에 의한 압박 전략을 네. 보다 더 복합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멜로디 선수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잽과 네. 딥을 하는데 뒤로 빠지게 네, 되면 큰 그게 없어요. 네, 최윤지 선수 맞춰주고 지금 앞으로 지금 전진이 안 되고 있으면 저렇게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최윤지 선수 이제 펀칭. 네, 네, 지금 현재 미들킥. 자, 오른발 왼발 미들킥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최윤지 선수. 네, 강력하게 붙어서 최윤지 선수 펀칭 러쉬. 네, 계속적으로 펀칭 압박을 들어가는 최윤지 선수. 지금 최윤지 선수 상당히 지금 전략이 좋아요. 네. 네. 멜로디 선수 충분히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고. 네, 지금 멜로디 선수가 좀 약간 지친 네, 기색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백스텝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전진 스텝보다 백스텝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금방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네,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백스텝을 하게 되면은 공격에 체중도 많이 안 실리고요. 지금 네. 확실히 1라운드보다 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임팩트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펀칭 계속된 펀칭 러시를 하고 있는 최윤지 선수. 네. 최윤지 선수도 이 지구력적 강점은 있지만 좀 결정적인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펀칭이 네.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끝낼 수 있는 기술이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네. 체력과 그 다음에 뭐 맷집과 네.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윤지 선수의 오른발 허벅지가 상당히 좀 붉게 물들었는데요. 네. 메르 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오른발 로킥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아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네, 3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3라운드 경기는 멜로디 선수가 네. 2라운드 경기에서 어떤 그 압박에 밀린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역시 좀 체력적인 난조가 네. 좀 보입니다. 최윤지 선수가 이번 3라운드에 있어서 좀 최윤지 선수 상당히 많은 압박을 통해서 네네. 체력적인 난조를 역시 최윤지 선수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윤지 선수가 압박은 네네. 많이 했지만 네네.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은 또 없었어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뭐 연타라든가 이런 건 좀 들어갔지만 네. 강력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공격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보통 우리 그 킥복싱 경기에서는 K1으로 해서 3라운드 경기에 익숙해 있다가 네. 보통 이렇게 5라운드 경기, 저 태국의 무에타이 시합들이 주로 5라운드 경기를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3라운드 경기 네, 4라운드 경기 네, 4라운드. 네, 4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4라운드 중반 이후부터는 네. 거의 뭐 정신영역 네.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왼손 레프트 훅으로 들어가고 있는 최윤지 선수 네. 네. 네, 최윤지 선수 네 계속적인 펀치러시 전략은 아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윤지 선수의 전략은 지금 멜로디 네, 선수 네. 네, 앞발 잡카 이은 네, 킥캐칭 펀칭 네. 이제 저걸 네. 많이 써줘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딥을 자주 하기 때문에
딥을 캐치를 해주고 상대. 네, 킥 캐칭. 네, 최윤지 선수가 계속적으로 상대의 딥이라든지 네, 로킥에 대한 캐칭 전략을 아마 가지고 네네, 나온 걸로 네네. 보입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네. 캐치를 해서 상대방을 내 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체중을 내 네. 쪽으로 오게끔 한 상태에서 카운터를 치는 전략 아주 좋습니다. 네, 계속 딥. 네. 아, 많이 해줘야 네, 계속적으로 킥 캐칭 후에 펀칭 러쉬. 최윤지 선수가 그 멜로디 선수의 어떤 그 패턴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네. 하단 딥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딥을 하게 되면은 허리 위에다 딥을 해야 되는데 네. 멜로디 선수 같은 경우는 딥이 주특기 선수다 보니까 딥을 하더라도 다리에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딥하는 캐치를 잘 타이밍을 잡아서 캐치한 이후에 좀 펀치할 때 좀 주먹에 힘을 줘서 강한 네. 펀치를 좀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멜로디 선수의 오른발 로킥. 지금 멜로디 선수도 지금 딥의 지금 비중이 확 줄었어요. 로킥으로 네, 가죠. 네, 이제 다시 펀칭. 네, 펀칭 마프를 놓고 있는 네. 그 네, 니킥. 네, 멜로디 선수가 지금 그 딥킥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고 네. 다시 펀칭과 예, 니킥이라든지 네, 네. 뭐 로킥 전략으로 다시 이렇게 수정 전략을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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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전적이 27점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딥캐치 전략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네, 4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자, 전적이 있는 선수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본인들이 네네. 링 위에서 세컨 네. 얘기를 굳이 안 들어도 네. 본인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전략을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4라운드는 그 최윤지 선수가 그 멜로디 선수의 기본적인 그 딥 프론트킥 전략이라든지 네. 이런 그다음에 로킥 그걸 네. 이렇게 캐칭을 하면서 바로 네네. 펀칭 카운터로 그 반격을 해주는 네네.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우위가 좀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 선수 체력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지막 라운드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정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상당히 힘들 거예요. 빨리 끝내기만을 지금 끝나기만을 바라야 텐데 아무래도 네, 이것도 타이틀 매치다 보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신력이고 운동량이 얼마나 이제 많았는지 운동량에 따라서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스트 라운드. 자, 5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예요. 네, 멜로디 선수. 네. 멜로디 왼발 선수 왼발 미들킥부터. 네, 역시. 네, 하이킥. 왼발 하이킥이 네, 최윤지 선수. 최윤지 선수 역시 변함없이 원투 네. 스트레이트 이은 멜로디 선수 전략 바꿨어요. 네, 왼발 미들킥으로 거리를 잡아주고 네. 네, 왼발 하이킥으로 네. 지금 왼발 하이킥이 몇 번 적중이 됐는데요. 네네. 당시 다행히 카바 위로 최윤선 네. 카바 위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왼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딥에서 네, 캐치가 자꾸 되다 보니까 왼발로 뭐 카운터를 치는 것보다도 거리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네, 킥을 하고 네, 원투 스트레이트. 네. 네, 멜로디 선수의 원투 스트레이트 이은 네. 네, 상대 목을 잡고 하는 이제 니킥 네. 다시 하이킥. 이 멜로 선수가 뭔가 이 5라운드에는 네. 본격적으로 이 전세를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로 하이킥이라든지 큰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지 선수가 지금 펀치 위주로 네. 들어가다 네. 보니까 네. 오른손에 네. 대한 다시 펀치에 미들킥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미들킥을 차주는 팔에다 킥을 차주는 전략으로 지금 5라운드 나왔어요. 네. 저렇게 팔에다 자꾸 킥을 차주게 되면은 펀치 헌터 당하기 네. 굉장히 힘들죠. 네, 이때 카운터 스트레이트 원투 훅에 이은 주로 접전 전략 쓰는 그 최윤지 선수. 네, 다시 네. 멜로 선수의 하이킥. 멜로 선수 다시 하이킥. 네. 무릎. 오히려 이 마지막 라운드 때 더 큰 네.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서 네네. 혹시 전세 역전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두 선수 상당히 지금 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네, 멜로디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미들킥으로 거리 좁혀주고 상대방이 네, 그러면 네. 무릎 아주 지금 심플한 기술로만 해서 포인트 차고 싸우고 있어요. 네, 제베이은 니킥. 다시 미들킥. 멜로디 선수 다시 니킥. 네, 다시 영수하는 최윤지 선수의 니킥. 네, 5라운드 굉장히 강력한 접전을 보였고요. 네. 특히 멜로디 선수의 그 하이킥이 돋보이는 네네.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최윤지 선수가 상당히 맷집이 네, 여자 선수 치고는 상당히 강한 맷집을 네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멜로디 선수가 5라운드의 전략을 4라운드부터 구상을 해서 했다고 하면은 경기가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뭐 누가 이겼다고 하기가 굉장히 네, 힘들 정도로 두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지금 전략으로 비슷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경기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부심, 네. 저치 댄, 주한, 유상두 부심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네. 전체적으로는 그 최윤지 선수의 압박과 네. 멜로디 선수의 그 하이킥, 네. 로우킥, 네. 또 특히 이제 딥킥, 네. 프론트킥이죠. 네. 예,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싸움이 돋보였던 서로 격돌했던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네. 아 누구 손이 올라갈까요? 멜로디 선수 상당히 힘들어하고. 네, 멜로디 네. 선수 굉장히 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네, 멜로디 선수 뉴질랜드 멜로디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주 선수가 어떤 네. 한 방 깔끔하게 클린히트를 많이 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데. 네.